자, 오늘 다뤄볼 이야기는 바로 오랜만에 네이버 카카오를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어제부터 네이버 카카오가 조금씩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오늘도 상승세가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 네이버 카카오 때문에 뭐 코로나 때는 많은 분들이 좋아하셨지만 작년부터 해서 여전히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오늘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제일 많이 듣는 질문 중에서도 그게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사야 됩니까? 지금 살까요? 네. 물 탈까요? 이 질문을 정말 많이 들었는데 일단 오늘 성장주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들이 대표적으로 생각하는 성장주는 무엇인가요? 테슬라가 있겠죠. 아까 이제 강민재 앵커 테슬라 이야기도 좀 전해드렸는데 성장주를 일단 전반적으로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메타버스를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만큼 심지어 지난주에 제가 이 방송에서 대원 미디어 추천드렸었는데 그 한 주 만에 한 15% 이상 수익을 냈기 때문에 그런 좋은 흐름이 있는 종목들이 아직도 많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성장주를 계속 밀고 있는데 테슬라를 생각하면은 성장주 갈 수 있나? 이 생각을 먼저 할 수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테슬라부터 조금 이제 정리를 해놓고 하면은 저는 테슬라의 하락을 이 성장주의 하락과는 좀 다르게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 테슬라가 제가 생각하는 테슬라는 지금 공매도에 의한 수급에 의한 하락이 좀 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테슬라가 최근에 트위터를 인수를 했잖아요. 트위터를 인수한 거 가지고 월가에서 이제 이러저런 말이 많습니다. 뭐 차나 열심히 만들 것이지 이런 얘기들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저는 구조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근본적으로 세계 질서라는 게 존재하고 소위 말해서 이제 기득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테슬라의 위력이 드러났죠. 스페이스X를 통해서 군사적인 유의성, 유리함과 불리함을 뒤집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드웨어적으로 스페이스X 계속 쏘고 있고 올해도 이제 100번 정도 인공위성 날린다는 얘기가 있었고요. 거기다가 이제 트위터라는 소프트웨어까지 합쳐지면은 글로벌한 군사적인 부분들 그리고 정보적인 부분들 이걸 한 기업에서 독점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부담을 갖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에 대한 집중적인 공격이 일어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거를 전반적인 성장주의 하락으로 보는 게 맞는가에 대한 의문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테슬라는 그렇게 가볍게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고 지난 1년간 네이버가 엄청나게 빠졌습니다. 카카오도 마찬가지고 1년간 1.67%, 카카오도 역시 51% 정도 빠졌는데 1년 동안 그렇게 빠진 거지 고점 대비해서는 70% 넘게 빠졌습니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아마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고 또 한편으로는 이만큼 빠졌으니까 지금 들어가는 게 어떤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실 겁니다. 아까도 이제 그 중국 정부의 빅테크 규제 완화가 일단은 시장을 끌어올리는 모습이고 또 오늘 카카오와 네이버에도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알리바바의 이제 계열사인 엔트그룹의 핀테크 사업을 하는 회사죠. 거기에 이제 증자를 승인해주면서 이제 중국도 빅테크에 대한 규제를 좀 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이야기도 있고 특히 금리 인상이 지속적으로 진행됐었는데 이제 금리 인상이 끝바지에 오는 게 아닌가라는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물론 이건 까봐야 합니다. 까봐야 아는데 작년에 거의 뭐 자이언트 스텝 한 세 번인가 했었고 마지막에 뭐 빅 스텝하고 올렸던 금리 인상 폭에 비해서 올해 많이 올려도 75BP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25BP씩 세 번 정도 얘기를 하고 있고 적게 보시는 분은 25BP 한 번 정도 보고 계시는데 그러면 어쨌든 간 작년 대비해서 올해 금리 인상은 훨씬 더 적게 일어날 것이고 연말쯤에는 금리 인하도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들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주식을 보거나 경제를 볼 때 수요 공급의 원칙을 되게 이제 냉정하게 보면은 사실은 미국 인플레이션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가능성도 높겠죠. 왜냐면은 최근에 나온 뉴스도 보면은 미국 시장에 그 취업자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고용한 분들이 전년 대비해 가지고 5.5% 정도 금리 인상 효과를 보고 있고 이직을 하신 분들은 7% 넘는 금리 인상 효과를 보고 있답니다. 그러면은 수요가 탄탄하기 때문에 공급이 비쌀 수밖에 없다. 인플레이션이 가속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여기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고 원자재 가격이 하락한다면은 이건 또 다른 얘기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쵸. 수요가 튼튼한데 공급 원자재 가격이 떨어졌을 때의 경제 효과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반드시 지속적으로 금리 인상을 해서 인플레이션에 잡아대나 되는 부분인가 또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기 때문에 이게 공급 가격을 낮출 수 있는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이고 확실한 거는
금리 인상 막바지에 들어와 있다는 건 확실합니다. 그렇다면은 항상 주가는 6개월 선행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여기서 6개월을 먼저 땡겨서 2023년 6월 이후, 7월 이후를 본다면은 지금부터 성장주는 투자해볼 만하다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성장주에 대해서 일단은 이영재 전문가는 긍정적으로 좀 본다. 미리미리 좀 우리가 대비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자, 그렇다면은 성장주 중에서도 여러 가지 섹터나 테마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는 어떤 테마를 좀 골라주실 건가요? 뭐, 이제 그 중에 이제, 지난주에 또 미디어 그 컨텐츠가 좋지 않았습니까? 네. 대원미디어를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거의 이제 그 돌려막기죠. 제가 계속 이제 메타버스 섹터를 네. 가져오다 보니까 게임주 가져왔다가 컨텐츠 가져왔다가 네. 뭐 스튜디오 드래곤도 가져왔다가 그래서 어쨌든 간 좋은 결과들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네. 여러분들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플랫폼 기업을 한번 살펴보도록 좋습니다. 하겠습니다. 일단 플랫폼 기업 하면 대표적으로 이제 네이버, 카카오, 뭐 아프리카 TV 이런 것들이 플랫폼 기업이겠죠. 기본적인 플랫폼을 가지고 있고 네. 다른 서비스들을 땡겨와서 여기서 이제 직접적으로 배포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그런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들도 플랫폼 기업이라고 하는데 확실한 거는 엄청나게 빠진 건 맞습니다. 맞아요. 장기 하락한 건 맞기 때문에 어찌됐던 간 장기 하락하면은 반드시 한 번 정도 대반등을 주는 건 맞기 때문에 장기 하락해서 가격 메리트가 있다는 측면은 분명히 우리가 인지할 필요는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최근에 아까 이제 앵커님, 호수 앵커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외인 기관 수급이 유입되는 종목들이 사실 잘 가거든요. 네. 특히 우리 시장에 지금 센티멘탈이 너무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거를 언제 확실하게 볼 수 있었냐면은 이틀 전입니다. 이틀 전에 개장을 딱 했는데 그날 이제 니케이도 문을 닫았고요. 그리고 우리 시장이 이제 원래 1월 2일 날 혼자 열었잖아요. 네네. 나 홀로 아시아 시장에서 민폐를 끼치고 있다가 1월 3일 날 문을 열었는데 네. 전일에 유럽 시장이 좋았거든요. 근데 우리 시장은 그래도 약세였어요. 약세였다가 10시 반쯤 되니까 이제 중국 시장이 문을 엽니다. 중국 시장이 우리 시장 보면서 이거 안 좋은 건가? 라고 하면서 개파락을 시작합니다. 근데 중국 시장이 돌아서 올리니까 우리 시장도 그쵸. 이게 아닌가? 이러면서 따로 보면은 장중에 수급 변화가 크게 있진 않았습니다. 근데 지수는 갑자기 올라갑니다. 센티멘탈이 문제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많이 빠져 있다라는 저가 인식이 있다면 센티멘탈이 어느 정도 개선될 수도 있다. 특히 외인 기관 수급 자체가 수급도 중요하지만 센티멘탈을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것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중장기적으로 메타버스 섹터는 한 번 더 시세를 줄 가능성이 높다라는 큰 흐름 속에서 성장주 우위에 순환 충분히 지금부터 담아간다면 수익 낼 수 있다는 측면에서 플랫폼 기업도 충분히 가져갈 만하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플랫폼 기업들의 주가 흐름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네이버, 카카오 가지고 계신 분들 너무 많기 때문에 네. 한번 현황을 볼까요? 일단 네이버부터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이버도 정말 엄청나게 빠졌죠. 보시면은 고점이 46만 원입니다. 이때 10만 원 간다, 10만 원대 간다 그러면 욕 엄청나게 먹을 때입니다. 그런데 네. 10만 원이 뭡니까? 20만 원대 간다 그래도 말도 안 된다 하던 데인데 지금 18만 원대거든요. 15만 원까지 내려왔다가 지금 반등을 하고 있는데 자리상 괜찮다라고 보고 싶은 게 지금 보시면 소위 말해서 메타버스 섹터 하면서 같이 움직였던 그 상승폭, 3단 상승했던 그 폭을 지금 다 반납했습니다. 다 내려왔고 두꺼운 매물대 인근에서 지금은 지지를 해주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네이버 괜찮은 흐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카카오 같은 경우도 사실은 우리가 제일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고 실생활에서 많이 쓰고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네. 카카오에 대한 관심도 큰데 역시 17만 원대에서 지금 5만 8천 원대까지 내려왔습니다. 엄청나게 내려왔죠. 네. 이 종목도 지금은 단기적으로 저점을 만들면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저점을 올리는 쌍바닥까지 찍을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측면들을 봤을 때 이 종목도 역시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하나 이제 꼽사위로 꼽을만한 게 세 개를 이제 말씀을 좀 드려야지 네. 딱 맞으니까 아프리카 TV도 사실은 한때 쉬지 않고 달리는 종목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쉬지 않고 빠졌습니다. 그리고 네. 현재 완전 저점 바닥권 6만 원에서 7만 원 사이에 지지가 나오면서 지금은 조금씩 돌리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도 가져가신다면은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러면서 이 플랫폼 기업들이 어느 정도 이제 바닥 잡은 거 아닌가라고 평가를 해주셨는데 자, 그렇다면은 관련해서 우리가 최선호주로 다시 한번 볼만할 플랫폼 관련 종목들 어떤 걸 꼽아 주실 거예요? 저는 이 세 종목 중에서
네이버를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괜찮을까요? 저는 지금부터 모아간다면은 모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여러분들이 사가지고 다음 달에 승부를 보겠다고 하면 이 종목 안 맞습니다. 그렇죠. 왜 그러냐면은 이게 크게 올라왔다가 크게 내려온 종목은 한동안 기간 조정을 줘서 매집을 하고 힘을 모은 다음에 갑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올해부터 또 작년 말부터 기관 외인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이 기관 외인들이 꾸준하게 물량을 모아간 다음에 내가 이제 기본 물량 챙겨놨다 싶을 때 그때부터 주식을 들어 올리기 시작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은 걸릴 겁니다. 근데 꾸준히 가져가신다면 충분히 가져갈 만하고 왜 이 종목이 세 종목 중에서 가장 우위냐라고 하면은 네. 현재 네이버가 PBR 1.8배 PER 1.8배 PBR 1.2배 정도 구간인데 반해서 카카오 같은 경우는 지금 PER 17배 그리고 PBR 2.49배 상대적으로 이제 네이버가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이죠. 네. 그 아프리카 TV도 마찬가지 PER 12배 정도의 구간 PBR 3.93배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네이버가 조금 더 저평가에 있는 구간인 것은 맞다라는 네. 측면 때문에 일단 네이버를 먼저 뽑아봤고 아프리카 TV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관련된 BJ의 구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영향을 받는 부분도 있고 카카오 같은 경우는 카카오만 있는 게 아니라 카카오 뱅크에 카카오 페이에 카카오 게임에 너무 많이 이제 분산돼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보는 카카오의 가치가 형해화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너무 분산되어 있고 수급이 뿌려져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네이버는 단일한 종목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조금 더 가치가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는 측면도 보실 필요가 있고 네. 카카오보다 차트 한번 보시면은 네이버 차트가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네이버는 상승했던 걸 지금 다 반납한 상태입니다. 여기서부터 가도 갈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거품이 이제 소위 말하는 거품이 이제 유동성 거품이 다 빠진 거고 카카오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아직 완전 저점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자리가 있긴 있어요. 그러면은 가격 조정을 안 주려면 기간 조정이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거기다가 카카오가 최근에 어쨌든 통신 문제 때문에 최근에 뭐 이모티콘도 준다라는 게 뉴스도 있더라고요. 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카카오 페이지 있을 때 처음에 2,000포인트를 준다 그래가지고 2,000포인트를 주는 게 아니라 최대 2,000포인트짜리 뺑뺑이를 주더라고요. 네. 돌렸더니 200원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때부터 유료 결제 안 할 거야. 이러면서 저도 유료 결제 지금 안 하고 있는데 괜한 이용자의 공분을 살 수 있는 측면들도 있기 때문에 네. 센티멘탈이 중요한 장에서 그런 것들은 생각보다 의미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들도 생각했을 때 저평가에 있는 구간 그리고 거품이 다 빠진 구간에 있는 네이버가 세 종목 중에서 가장 우위에 있지 않은가라는 측면에서 네이버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이버 가격 전략까지 한번 세워주시죠. 네이버가 현재 구간 18만 7천 원 정도인데 지금 네. 구간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8만 원 정도면 충분히 다가갈 만한 구간에 있고 목표가는 일단 짧게 잡아도 23만 원 정도. 23만 원이면은 일단 241선 장기 이평대에서 저항 받는다 정도 구간인데 네. 사실 가기 시작하면 이런 종목들은 이 장기 이평대는 문제없이 돌파를 하는데 일단 1차 목표가는 24만 원 정도 잡아보겠습니다. 여기서 파는 게 아니고 돌파 여부를 확인해 보아야 되는 자리입니다. 그 밑에 하방이 깨지면 안 되겠죠. 16만 원 정도 손절가로 잡으시고 모아가시기 시작한다면 반드시 한번 수익을 줄 수 있는 종목이다. 이미 메타버스 때 끼었던 유동성 거품은 다 빠진 상태다라는 네.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플랫폼 성장주들을 좀 봐야 되는데 그중에서 네이버를 꼽아주셨습니다. 확실히 거품이 다 빠졌고 저평가되어 있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리스크도 덜하다라는 그런 의견을 주셨으니까 네이버 앞으로 잘 갈 수 있을지 한번 저희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버선일이가 오늘 이영재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인사이트,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